우주 발사체는 고전 물리학의 집합 그 자체다. 누리호가 발사되는 순간부터 우주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누리호 발사를 통해 물리학 법칙을 알아보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발로 땅을 밀면 땅도 나를 같은 힘으로 밀어주기 때문. 누리호가 이륙할 때 초당 1톤의 가스가 시속 1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뿜어져 나와 땅을 밀어준다. 로켓이 땅을 미는 힘은 어떻게 결정할까? 연료의 양이 많을수록 배출 속도가 빠를수록 추력은 강해진다. 1kg의 물체가 공중에 뜨려면 지구가 당기는 힘보다 커야 한다. 누리호의 이륙 중량은 추진제와 동체의 무게를 모두 합해 200톤. 따라서 200톤급 이상의 추력이 필요하다. 누리호 1단이 약 300톤급 추력을 내는 이유다. 부딪히는 힘은 같은데 가벼우면 더 빨리 날아간다. 질량이 줄어들면 가속도는 커진다. 누리호 1단이 비행하는 동안 속도가 점점 커진다. 추력은 같지만 추진제를 소모하면서 누리호가 점점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단분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물체가 가속하는 동안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누리호 3단은 위성을 놓아주기만 하는데 위성 속도는 누리호 3단의 비행 속도를 가진다. 관성으로 인공위성도 지구 궤도를 볼 수 있다.